저희 또 등산 가요. Where are we going? 포로라리 hut? 포로라리 hut이라는 곳 가고요. 파파로아 내셔널파크에 있어요. 오늘도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냐?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등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루펀 트랙이랑 같은 그레이트웍이에요. 뉴질랜드에 한 10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레이트웍이 대부분 한 3, 4일 정도 기본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여기 뉴질랜드는 겨울이 우기거든요. 눈도 눈이지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문을 닫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포로라리 헛까지 밖에 못 가요. 여기서부터 포로라리 헛 가고 원래 두 군데 헛을 더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1박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포로라리 핫 16km를 걸어 갑니다. 자, 오! So, where are we? Here? Oh, yeah. We are here. Oh, 우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주르르르르르 쭉 여기까지 갑니다. 겁나 오네. 원래는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여기가 다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밖에 못 가요. 자, 16km 4-5시간 한번 걸어 봅시다. Theo. Theo. Kaka's here too. 가자. 가자. 응. 일단 저는 먹으면 시작합니다. 이거 맛있어요. 등산 갈 때 꼭 이거 사 가세요. OSM. 따라. 가방이 커서 우리 둘 다 안 들어가. 지금 키로 한 2시간 정도 됐고요. 후야 이런 트랙을 걷고 있습니다. 어, 힘들어. 어휴, 오늘도 한 건 못생겼네. 저희가 지금 한 절반 조금 덜 되게 왔는데 여태까지는 꽤 적당히 올라가면서 플랫한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별로 많이 막 힘들진 않네요. 힘든 게 있다면 가방 무게 정도? 제가 장난컨대 한 10kg는 나갑니다. 미키건 15kg에서 20kg. 여긴 좀 정글 같아요. 이 팜트리들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조금만 더 가서 점심을 먹고 또 마저 절반 남은 길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후이, 머리 봐. 잡초 같아.
지금 2시간 45분 10km 왔어요. 드디어 점심 먹을 곳을 찾아서 이렇게 앉아있고요, 나무 기둥에. 아직 6km를 더 가야 되는데 일단은 좀 앉아서 쉬고 점심을 먹겠습니다. 오! 벌써 2시가 다 돼가네요. 밥. 네. 지금 아까 점심 먹고 나서부터 5km가 미칠 것 같아요. 지금 한 5.5 더 왔는데 진짜 힘들다. 지금 한 100m에 한 번씩 쉬고 있어요. 이렇게 높이 올라왔답니다. 그 10km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경사가 깊지 않은데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0km로 이미 나는 이미 많이 걸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와 희망해 보여요. 2분, 2분 남았어. 지금 정신 놓고 반대편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리키가 19km 더 가고 싶네요. It's windy here. 훨씬아!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이렇게 눈부신 옷을 처음 본다. 개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훨씬아! 일단 가방부터 내려놓고 경치 구경 나중에 할래. 멋있다. What's this straight stair for? Emergency exit? 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아무도 없어. 깜짝이야. 아. 아무도 없네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자, 몰골은 좀 이해해주세요. 물 나와요. 어? 나오는데? 야 씨, 퐁퐁 핸드솝. 여기 파이어플레이스, 여기 런드리, 젖은 옷 말리는 그거, 건조대. 와 여기 뭐야? 아마 사람들이 다 두고 간 것 같긴 한데 여기 가스도 있어요. 대박. 저희 지금 너무 촌사람 같아. 아 행복해. 심지어 대박 사건. 여튼 여기가 되게 최근에 지어지긴 했는데 와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우리 가스 왜 들고 왔니? 쿠킹이라고 써있긴 했는데 이게 가스 번호가 있다는 소리인지는 몰랐거든요. 여기가 저희가 다녔던 곳 중에서 처음으로 마운바이킹 트랙이랑 같이 쉐어하거든요. 와! 바다나! 여기 그래서 바이크 랙이랑 다 있어요. 와 대박이다. 여기 아무도 없나 진짜? 우리가 단가? 완전 좋아. 일단 세수도 좀 하고 일단 좀 쉴게요. 오, should have got the starter before too. This Sonat starter works very well. Look at that. Yes. 와, the starter is really good. Why we never got it? Have you ever bought this? Okay.
you doing up there?곰탕스. 리키가 곰탕을 엄청 좋아해. 한국 같죠? 리키는 불장난주. 띵띵 부었네요. 할매, 할매 아니네. 산장할매. 리키는 더블 샷라떼. 저는 우유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주. 바다 없어요. 바다 없어요. 오로라리 핫. 조금 생각보다 하산이 늦어졌어. 아침밥 먹고 대충 라면 먹고 내려가서 내려가는 길에 컵숯 남은 거랑 빵행 남은 거랑 해서 먹을 생각입니다. 일단 저 지금 2시간 45분 11.25km. 어제 그 하이킹의 피로와 5km 넘게 남았는데 많이 피곤하네요. 지금 리키도 저도 지쳐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쉬고 있어요. 가방 무게 때문에 어깨도 좀 많이 아프고, 이게 16kg를 한 10kg 정도 되는 가방을 메고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1시 반이니까 앞으로 한 3시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이틀에게 느낀 점은 어렵진 않아요. 힘들진 않은데 체력이 딸려요. 그리고 산악 자전거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 여기가 그 마운바이킹을 같이 할 수 있는 트랙이어가지고 산악 자전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네요. 인제주.
여기 그냥 뛰어들고 싶어. 뛰어들어서 그냥 둥둥 떠서 떠내려가고 싶어요. 이 부분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에서부터 마운바이킹 트랙 만나기 전까지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 뒤로는 허리케인의 잔해만 볼 수 있어요. 물론 폴라리허 뒤에는 저희가 못 가봤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지만 그 부분이 좀 더 멋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진짜 멋있어요. 그냥 한 1시간 정도 걷는 거거든요. 왕복하면 한 2시간? 여기가 저는 제일 멋있어요. 뭔가 희망이 가득 차. 그리고 여기에 멋있는 터널 같은 게 있어요. 자연산 터널. 아까부터 다 온 것 같은데 끝이 안 보여요. 진짜 와, 너무 행복해. 이제 카메라 들고 있을 힘도 없네. 드디어 주차장이다. 와. Oh, we did this time. Wow. 와, 너무 아파. 사람이 할 짓이냐? 야. 무릎 다 부었어.